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지성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공간장의 요청으로 이제 좀 일주일 정도 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생각보다 이제 좋아서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공간장이 요청을 한 거는 이제 어쨌든 뭐 저도 같이 채널을 맡고 있지만. 이제 공간장이 질문들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는 좀 유저분들한테 다이아를 좀 꾸준하게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장이 이제 본인이 제가 올린 영상들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메뉴 같은 걸 짜줬습니다. 그래서 공간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의 던전과 용의 계곡 상거리 사냥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간장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러쉬를 해서 아데나를 버는 거를 이제 좀 주의 깊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러쉬를 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료가 제일 잘 나오는 곳이 용의 던전과 용의 계곡 상거리입니다. 저는 이제 용의 던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공간장이 용의 던전을 좀 돌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용의 계곡 상거리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실험을 하니까, 이제 좀 아데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제 공간장이 그러면 아이나사드가 없을 때 하이네 동부에서 한번 사냥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나사드가 있을 때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하루 5시간이 있을 때는 용의 던전을 2층과 3층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용의 계곡 상거리에서 이제 또 사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냥을 한 이유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마지막 오늘 하루에 한 거였었는데, 재료를 5개를 얻었습니다. 마법망토 4개와 강철 부츠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실험을 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또 이렇게 재료들을 얻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러쉬를 통해서 볼 건데, 우선은 러쉬를 이제 우리가 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구매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균형적인 사냥터라 그러면서, 용의 계곡 상거리를 추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달구군주 같은 경우에는 좀 레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수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좀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제 문제는 좀 아데나가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달구군주도. 실질적으로 카드도 구매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0개 정도밖에는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이제 구매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나사드가 200 이하가 되면은 하이네 동부에서 사냥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용의 던전과 용의 계곡 상거리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제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뭐 재료도 얻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20개의 이제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도 하루 내에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카드까지도 다 구매를 해서 요세 가지를 이제 충족을 해서 하루를 24시간을 해서 딱 맞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정이 요거를 하시려면은 65레벨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이제 재료만 좀 하루에 힘드시면 재료 하루에 한두 개씩만 모아서 일주일 단위로 해서 러쉬를 해서 버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나사드가 없어서 하이나 동부에서 이제 사냥을 하고 있었고 이제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재료로 해서 기존에 매번 제가 해서 아데나 버는 방법을 얘기했었죠. 자, 러쉬를 통해서 버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러쉬를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요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선 러쉬를 하기 전에 좀 시세를 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은 망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로 하는 게 오망도를 제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자, 오망도의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망도 시세가 그래도 좀 많이 떨어졌군요. 자, 오망도가 실질적으로 80에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뭐 80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부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강철 부츠는 오히려 더 높은 것 같네요. 자, 오강철 부츠가 90 정도가 한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철 장갑 같은 경우에는 네, 뭐60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아니네요. 네, 한4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장갑은 좀 제물로 가고 이제 강철 부츠와 그다음에 마법망토를 러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를 꼭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바르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아이템이 뜰 확률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셔서 이제 러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사각 방패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각 방패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6 정도까지 띄워야지 되기 때문에 사각방패도 제물로 맞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까지 발라놓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합니다. 용의 던전에서, 이제 사냥을 하시면서 재료를 수급을 하시고, 이제 아이나사드가 없으시면 하인의 동부에서 이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하인의 동부에서 사냥을 하면 좋은 게 아이나사드가 없어도 주문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젤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젤을 또 이제 거래소에서 판매를 하셔서 다이아를 수급을 하시면 이제 다이아와 아데나 모든 것을 다 수급을 하면서 사냥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주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러쉬가 이제 정말 재밌죠? 네, 오늘 한번 또 재미난 또 이제 러쉬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좀 저도 이제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0개일 때 보통 2, 3개가 된다는 게, 이제 3, 4개에 한 번씩,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개 정도가 날아가면, 이제 그때, 이제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띄우고 싶은 것을 이제 러쉬를 하면은 조금 더 확률을 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라갔죠. 자, 다음은 강철 장갑. 네, 날라갔고. 자, 이제는 한번, 한, 요번에 뜨거나 다음에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공이죠. 자, 그러면 또두 개를 또 날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떴네요. 참, 이렇게 뜨면은, 초반에 이렇게 뜨면은, 6자리도 한번 노려보실 만 합니다. 자, 마법망토를 한번 다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날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철 부츠.
네, 요번에 날라갔네요. 그럼 요번에 이제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뜨네요. 자, 요런 식으로 확률을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볼 거는 마법망토 두 개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좀 지르지 않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어차피 3개 정도면은 이미 이득을 받기 때문에 다시 넣어놓고, 이제 다음에 또, 어쨌든 재물을 바르면서 러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에, 이제 물건을 올리고, 이제 오늘 촬영을, 이제 마쳐볼까 합니다. 자, 아까 전에 강철 부츠가 90이 최저가였었는데, 이제 85로 하나, 이제 80 정도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81이 평균가군요. 자, 85. 그 다음에, 판매 슬롯이 없군요. 네,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러쉬를 하시면, 이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판매가 되면은, 한 200다이아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봤을 때는 재료는 한 5개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선곡을 하시면, 200다이아,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다이아 정도를 벌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3000다이아 정도를 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긴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이제 6자리도 노려보시고, 재료만 많다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서, 이제 그 다이아를, 이제 버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의 계곡 상거리, 그 다음에 용의 던전. 첫 번째는 용의 던전에서 하시고, 5시간 하루에 다 끝내시면, 용의 계곡 상굴에서 하시고, 아이나사드가 떨어지시면, 하이네 동부에서 사냥을 하셔서, 이제, 러쉬를 할수 있는 재료와, 그리고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20개를 다 모으셔서, 러쉬를 통해서 다이아를 수급을 해 나가시면, 게임을 하시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